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엔돌핀이 팡팡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네,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이에요. 목으로 웃으면 안 되고 배에다 힘을 주고 웃으셔야 잘 웃을 수가 있고, 목으로 웃으면 막 기침도 나오기도 하고 오래 못 웃어요. 그래서 목도 망가져. 그러니까 항상 배에다 힘주고 하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배에다 힘주고 박장대소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 14개 박수를 하는데 제가 10초를 셀 거예요. 10초 셀 동안 자기가 그 10초 안에 몇 번을 칠 수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세면서 빠르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됐나요? 네. 됐어요. 아주 해갖고 세면서 세는, 내가 몇 개까지 하는지 절대 1%도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10초 박수 시작! 와! 73개. 또 그 다음 43개. 43개. 50 넘게 하신 분. 와, 50 넘게. 와, 많다. 6, 7분? 어마어마하게 많다.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다. 이분들 위해서 박수. 그렇게 박수를 빠르게 칠 수 있는 분은 건강하신 분이 돼요. 그리고 내가 50개 못 치면 조금 약한 거고, 예를 들어서 30개 미만이면 제일 몸이 약한 거고 그렇대요. 그 박수 치는 걸 보고 건강의 척도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땡기네. 우리 처음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믿으신가? 믿었어요. 결혼했어요. 아유, 너무너무 반가워요.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는 네, 제일 젊은 언니잖아요. 네. 나이가 먹었어도 친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웃음 친구예요. 아셨죠? 네. 어떤 분이, 아, 나보다 더, 다 연세가 드신 분이어갖고, 아유, 안 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나보다 더 드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배울 점이 많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진짜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 어려울 거 없어. 여기는 연세 드시고 낮고 간에 무조건 무슨 친구? 무슨 친구. 무슨 친구예요. 자, 본인 소개 1분만 한 번. 1분? 아니, 1분 안 해도 돼. 10초 안에 해도 돼.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하고요. 과천 10단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또 배우고 싶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와, 환영합니다. 휴직을 위해서 우리 웃음 친구가 됐네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만나서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분 있어요? 네. 몇 살이세요? 고2 초삼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등학생 중요한 때잖아요. 웃음을 많이 파르세요.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할 거예요. 그게 그 보양 역할을 해줘요. 엄마가 자주 웃어주고 옆에서 힘이 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능 시험에도 앞으로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할게요. 앞으로 그리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다시 다 같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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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사형통하세요. 네, 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저번 주에 새로 오신 분은 토요일 날 사건이 일어나서 못 나온답니다. 여자분 젊으신 그 회원님 있잖아요. 뉴스 같은. 그러니까 직장을 다녔는데 방학 동안에 한 달 좀 다녀보려고 웃음 좀 배워보려고 왔는데 토요일 날 그 거기도 고등학생이 있는데 무슨 학원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게 나올 상황이 아니래. 그래서 못 나온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올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웃음 시작! 어떻게 생각하느냐 1년에 또 좌우가 된다 그래요. 저번에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했죠.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진짜 있잖아요. 처음에 새 다짐을 꼭 해야 된대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매일같이 웃어야 된다는 것을 각오를 해주고 다짐을 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이, 관악복지관에 회원님이 목사님 전용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적어가지고 내가 물론 자주 이렇게 강의할 때 한 거지만 이걸 딱 모아서 다섯 가지를 써주겠어요. 오늘 이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 하루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하루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한 가지 이상. 2. 하루 10번씩 웃고 살자. 이랬어요. 시작. 하루 10번씩 웃고 살자. 이 목사님 그러셨어.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한 그 효과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이렇게 사고까지 주입이 되도록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잘 안 웃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 강의도 앞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루 펜으로 100자 이상 쓰자. 시작. 하루 펜으로 100자 이상 쓰자. 100자 이상 쓰자. 그리고 네 번째, 하루 1000자 이상 읽자. 시작. 하루 1000자 이상 읽자. 네. 100자 이상 쓰고 1000자 이상을 읽자. 그러니까 쓰고 읽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루 10000보 이상 걷자. 시작. 하루 10000보 이상 걷자. 내가 10000보 이상을 못했을 때 실내에서 집 안에서라도 요 워킹하면서 제가 가르쳐준 운동 이렇게 하면서 건강 박사 하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시면은 10000보 이상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데도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2020년도에는 정말 내가 꼭 기본으로 해야 할 운동들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배에다 해주고 웃음 시작!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자, 주먹. 이게 주먹.
박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주먹 박수 좀 앞으로 할 정도로 세게 치면서 감자 감자 짝짝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그다음에 뭐예요? 오이 고구마 고구마 짝짝. 그다음에 오이 오이 짝짝. 그다음 뭐라 했지? 가지 가지. 오케이. 가지 가지 짝짝. 그다음에 호박. 예쁜 호박. 예쁜 호박은 웃으면서 해야 돼. 호박 호박 짝짝. 웃으면서 양쪽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하면 더욱더 재밌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 한 번 연속 갑니다. 저는 했으니까 잘 할 거예요. 자,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가지 가지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고구마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고구마 가지. 가지. 오이 가지 호박 짝짝. 제가 가지는 지난주부터 넣어서 해갖고 제가 이제 좀 막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가지 가지 짝짝. 가지 가지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가지 호박 짝짝. 웃음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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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저는요, 내가 만들어 갖고도요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자, 그 오개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뭐요? 오개면. 오개면. 넘겨내. 다시 들어. 암기 하세요. 암기. 자, 암기. 일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 네. 읽어 읽어. 제창을 하시라니까 그래 암기가 돼. 예예. 예. 시작.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 2번. 하루 10번씩 웃고 살자. 하루 10번씩 웃고 살자. 세 번째, 하루 펜으로 100자 이상 쓰자. 하루 펜으로 100자 이상 쓰자. 여기를 써도 내가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써도 된다 이거죠. 네 번째, 뭐라 그럴까요? 천자 이상 입자. 다섯 번째, 뭐예요? 마법은 그렇지. 밖에서나 꼭 그래야 그 긴장이 아니고 밖에서 못했어도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건강박수 하면서 하면 내 체력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걸으면 되겠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해야 만보하려면 너 대략 내가 엄청 많이 빠르게 잘 걷는 사람은 뭐 한 시간이면 하겠지만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 하시면 더욱더 꼭 그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습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운동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웃음 운동 한 번도 안 해봤죠. 웃음 치료 운동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이제 쉬는 동안에 배워보려고 온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어떻게 하니? 우리 회원님 한번 나오시. 회원님 잘하세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아주 잘하죠. 자, 그래. 박수. 네, 배가 힘들고 이제 저하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오셔. 잡지 마. 저렇게 태워왔네. 네, 웃음 치료 운동은 이제 무조건 웃는 건 다 좋은데 전신 운동, 그러니까 웃음 치료 운동 중에서 왕중왕 운동이 온몸으로 하는 박장대소 운동이 내 몸속의 독소를 제일 많이 제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왕중왕 1번 웃음 치료 운동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배가 힘들고 크게 웃는다. 시작. 배가 힘들고 크게 웃는다. 그 다음에 길게 웃는다. 시작. 길게 웃는다.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웃는다.
움직여야 되고 다 움직여 그냥 관략근도 움직여가면서 전부 다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죠? 네. 얌전하게 웃으면 독소가 반 이하로 줄었죠. 되게 줄어든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몸으로 움직인다. 다리를 못 쓰고 내가 아프고 힘들면은 다리를 못 움직이지만 다리까지 다 움직이면서 하셔야 전신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압을 넣으면서 자, 박장대에서 준비하면 아싸 하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박장대에서 준비 아싸 박장대에서 시작. 해볼게요. 당신을 바라보니 행복해져요. 예, 해보시죠. 아예 한 잔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니 행복해져. 행복해져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얼굴 미소가 나를 웃게 해요.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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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해.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나는 무슨 친구? 무슨 친구? 무슨 친구예요? 다시 당신과 시작. 당신과 나는 무슨 친구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하고 마지막에 당신과 나는 무슨 친구예요? 손잡고 하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박장대서 하겠습니다. 자, 당신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시작. 당신을 바라보니 행복해져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근심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웃어요. 아하, 웃으니 기분이 좋아. 당신과 친구예요. 한 번 더.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웃음 시작.
소리가 연락 올라가요. 그때 암세포가 성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웃음을 저걸 안 하면 체온이 열이 안 나겠죠. 그럼 암세포가 안 죽겠지. 그래서 암세포라 하면 독소를 말하는 거예요. 독소. 그게 뭐야?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뭐 중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까지도 제거하는 웃음치료운동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매일같이 꺼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스마일 운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순이 안 들어간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매일 스마일하고 웃는 연습하면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으려면은 그렇게 저기 웃을 일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웃음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고 건강한 삶을 위해 먹어라.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 다 아시겠지만 자연적이고 깨끗하고 너무 가공되지 않은 식품, 채소나 과일, 생선을 먹는 것이다. 과일은 식전에 미리 먹자. 견과류, 육류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능하면 꼭 식전에 드시라. 나는 식전에 안 드신다 하세요. 손 드셔보세요. 드시는 분이 지금 많아졌어. 한 분만 안 드시네. 오, 여기는 아우 저 한 99%가 지금 다 식전에 드시고 계세요. 박수 한 번. 와, 역시 여기 과천은 수준이 다르다, 달라.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대대적으로 운동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전에 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이후로 드시는 분 많죠. 그죠? 커피를 바로 드시는 건 아주 안 좋은 거래요. 아시죠? 예. 그런데 같이 회식 먹다고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너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과식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은 따뜻한 물, 여름에도 따뜻한 물, 냉수는 독약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시원할 때 더울 때 물 이렇게 시원하고 마시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먹지 말란 얘기야.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참을 절대 안 먹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 전후에 절대 한 컵 드시지 말고 반 컵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입가심 하시고 물 이야기하네. 예, 물. 그리고 한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30분 이전에 먹어야 되고 한 30분 이후에 적어도 1시간 이후에 먹으면 그때부터 많이 드셔야 돼요. 이산이 저기 뭐야? 그렇죠. 그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커피, 프림이나 설탕 절대 들어가지 않게 먹는 게 좋은데 방송에서 커피 그렇지. 하루에 두세 잔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프린 들어간 것도 다 먹어도 된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그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웃음치료 운동하는 회원들은 절대 커피만 먹고 싶으면 커피만 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매일 웃음 운동을 3번에서 10번 이상 하자. 10번 이상 하는 게 좋아. 유튜브 박사님도 10번 이상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 걱정 없이 인생이 아주 행복한 삶으로 펼쳐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 내 얼굴이 항상 복 있는 관상으로 살게 됩니다. 자, 배에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기립근 세우고, 발을 구르고, 내 얼굴이 최대한 천사병 얼굴로 만들어 보자. 웃음 시작!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 덩어리를 만나서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시작! 날마다 행복하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아요. 시작!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아요. 짝이 안 맞아요? 웃음. 가나다라 바바 사자 타카 타파 하. 있죠? 네. 문을 한번 띄워줘봐요. 가. 가다가도 웃고. 나. 나서다가 웃고. 다. 다가서 웃고. 나. 나일락꽃처럼 활짝 웃고. 나. 마음속까지 웃고. 아.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 사랑하듯 웃고. 아. 아침부터 웃고. 자. 자면서도 웃고. 자. 자면서도 웃고. 자. 카네이션 꽃처럼 아름답게 웃고. 자. 타인에게도 웃고. 하.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웃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웃자.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기회가 되면. 이제 핸드폰으로 또 옮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언젠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자 30초짜리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거 오셔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남겨놔 써야 되는데. 자 내가 한번 낭송을 한번 해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보다. 시작!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오. 무병장수 무수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먹고 말해요. 못해 못해. 다시 한번 박수. 박수. 정말 여기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진짜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이게 건강이 아무리 돈 많은 뭐해 건강이 안 좋으면 소용없잖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인데 왜? 건강한 자기가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또 긍정이 항상 심어져 있어.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수긍할 수 있는 분은 안 될 것도 다 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 먹어서 아, 난 인생을 정말 잘 살아왔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우리 혜원님처럼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웃으면서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배에다 힘주고 뱃살
대소를 하겠습니다. 요새 가수가 아니고 똥새를 그냥 사정없이 제거하는 웃음 운동이에요. 배꼽 주변을 상상으로 자극을 하면서 20초 이상 시작! 그 시는요? 네. 돌아가면 재밌어. 이거 하나씩 줘야 되고. 아까 다 줬는데? 아, 늦게 오신 거 알았어. 가져가세요. 있어. 있어, 당신. 다 가졌어요? 이제 잘 있죠? 여기, 이거 낭송을 누가 저, 나 한 번, 시 한 번, 많이 불 안 해도 돼. 그냥 한번 오셔서 할 수 있는 거. 나와서, 하기 쑥스러우면 거기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면 돼요. 자, 자신있게 자신감 있게 손 한번 들어봐. 저요! 오케이! 일어나서 일 나오시면 일 나오셔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 자손 만대로 이 기록으로 갑으로 남는 거야. 자, 경례! 제목부터 시작! 드릴 것은 사랑뿐이니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영리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한 편의 시를 드리겠지만 나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기에 오직 드릴 것은 사랑뿐이니. 박수! 아, 이거 내가 울먹을 것 같으시네. 조남이 어떻게 되나? 박명자. 근데 원래 여기 시를 갖다가요? 아니, 너무너무 감성이 풍부해갖고. 네, 원래, 원래 좀. 낭송 좀 하신 것 같아. 너무 잘하셨죠? 그리고 이걸 시에 있잖아요. 시치 해가지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무끌무끌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머금으면서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이 시를 읽으면서도요,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를, 이거를요, 하루에 열 번씩만 읽으시면 그렇게 또 몸이 정화가 됩니다. 이 시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이거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제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 집에 갖다 보관해 하시, 그냥 의자에 넣어놓지 말고 하루에 열 번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건강에 아주 고약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도 집에서 읽어보시고, 여기 저번에 밑에까지 내가 다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 가족도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다시 박장대고 운동하고 일어날게요. 자, 내려 힘주고, 자, 일어나서 하셔, 그냥. 발을 움직이면서, 가야끈에 힘을 주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제가 도리도리를 많이 해갖고 목 디스크가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도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뇌졸중 치매 예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도리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힘주고 어깨를 짝피고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 한번 해봐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옆에. 자, 여기 털어주세요. 최전장 스트레칭 해야지.
하우스. 여스. 이거 여러 뒤로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쭉. 밀어, 밀어, 밀어. 아이고. 하나 드세요. 자, 설기 웃음 시작. 성충이. 어, 성충이. 자, 주먹, 주먹. 자, 이게 무. 무. 지. 지. 빠. 묵묵찌개, 찌개, 빠. 시작. 묵묵찌개, 찌개, 빠. 이거요. 묵묵찌개, 찌개, 빠. 묵묵찌개, 찌개, 빠. 다시 안 바뀌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리 오셔. 그리고 오시고, 여기로 오셔. 자, 아시겠죠,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남자는 뭐 쑥스럽게 하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셔. 아니, 다 웃어 친구요, 여기서는. 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남자, 여자가 아니야, 그냥. 친구라니까. 어, 그 이성이 아니야, 여기는. 자, 다시, 다 같이,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 시작! 묵묵찌개, 찌개, 빠. 묵묵찌개, 찌개, 빠. 묵묵찌개, 찌개, 빠. 묵찌개, 빠. 찌개, 묵찌. 뭐요? 됐어요. 자, 이기신 분? 네. 어, 이기신 분? 송충이요. 송충이요. 그러면은. 이기고 하세요. 잠깐만요. 저기 서 누가 이겼어요? 네. 제가 서 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 남성이 여성을, 이제 남성이 이겼을 경우에 여성을 할 때. 앞에만 안 하면 돼. 오케이?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데. 송충이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송충이 자, 손하고 가만히 서 있고, 송충이 막 기다립니다. 그 서면서, 서 있으면서 웃어야 돼. 내가 관심이 많다도 웃어야 돼. 그죠? 알았죠? 자. 송충이 웃음 시작. 아, 저번에요. 가위바위보 갖고 꿀밤 했잖아요. 아우, 세상에. 아이고, 유튜브 올렸는데, 나 풀 띠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오빠 되게 아팠죠? 오리지널로 이렇게 청바라고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세상에. 그때 제가 아팠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보고,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보고, 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한 30초짜리 1문자로 만들어갖고 뒤에다가 가끔 올리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재밌대. 네. 경례! 아, 이렇게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 다 이렇게 건강 다 찾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실제거든요. 그 화요일 목요일 제가 그 라인 댄스를 해요. 라인 댄스를 하는데 지난주에 항상 이렇게 댄스를 하면 이렇게 몸이 이게 열이 나잖아요. 근데 추워요. 에어컨도 안 켜고 문도 안 열었는데
추워서 어 이거 이상하네 체온이 떨어져 가네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제 체온을 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막 웃음을 웃었어요 그랬더니 혼자 아, 회원들이 어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내 병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 왜 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추운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요즘에 그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감기의 최후의 이게 약은 바로 웃음이구나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미친처럼 막 웃었어요 이제 막 아 네 명이 있는 데서 네? 네 명이 한 15명 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박사 그게 자기가 이게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가. 너가 니인가 내가 인가 보자 하고 막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요즘에 그 막 애완견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애완견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개하고 달려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있네? 그럼 개한테 달려서 개한테 지잖아요 아우 저 개가 더 못하는구나 같이 달리다 보면 개하고 또 비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월순에 이용하신 동안 여러분 웃음을 항상 옆에 웃음 주머니를 두시고 오케이 이렇게 웃다 보면은 모든 일이 잘 스스로 풀린답니다. 네. 이게 서울대 병원에는 그 의사님들이 매월 목요일 날 한 시간씩 그 회진 돌이잖아요. 그래요. 회진 돌기 전에 항상 그 의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웃음 치료를 하신답니다. 10분이 모르는, 그 사실이에요, 그건. 진짜요? 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아우, 창피해 소리 나서 모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로 핸드폰을 들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예, 진짜 얘기해. 내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요. 그게 치료예요. 이상입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7시에. 그래갖고 하는데, 4분, 5분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전화, 휴대폰 전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정해놓고 하는 친구 있으면 좋고, 아까 이렇게 우리 회원님이 한 거, 요것도 내가 이제 강의할 때 내가 가끔 이제 얘기해주는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떻게 잘 써먹느냐면, 몇 번 써먹었냐면, 이렇게 하고, 아, 나 기분이 꿀꿀해.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웃을 상황이 아니여. 이 기분을 빨리 풀으려면, 해제를 시키려면, 길이 없잖아. 아, 누가 같이 웃다가 할 수도 없고, 그때 휴대폰을 끌어서 가면서, 나 이 기분을 빨리 좋게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전화 안 그렇지. 한 것처럼 해. 누가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고, 여보세요? 영자니? 나야, 잘 지냈지? 아들이 합격했다고? 어머머머, 잘했다! 축하해!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서 배도 두드러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막 수다를 있잖아요. 떠는 것처럼 하다가. 웃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나간 사람이 보다, 보면서도,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저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안 생각하단 말이야. 그 말인지 알죠? 네. 누가 그렇게 해서 써먹어요, 써먹어.
아시겠죠? 배운 것을 써먹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지 아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지 아니? 남자는 누가 제일 잘생긴지 아니? 그래야지. 네. 어, 다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아니? 아니. 바로 나야. 나오면서 이렇게 일일이 거울하고를 안 해도 그대로도 잘 돼요. 잘 돼요.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딱하는 인생. 정영국님, 최고야.
또 한번 1분 배워보겠습니다. 나쁜 일은 모두가 잊어버려요. 시작! 나쁜 일은 모두가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 웃고 살면 행복할 거야. 우리 모두 웃고 살면 행복할 거야. 자, 나쁜 일은 시작!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 시작! 우리 모두 감사하고 웃고 살면 여러분은 모두 다 건강할 거야. 여러분은 모두 다 건강할 거야. 우리 모두 감사하며 웃고 살면 여러분은 모두 다 건강할 거야. 3절. 우리 모두 날마다 웃고 살면 시작!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건강할 거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건강할 거야. 시작! 우리 모두 날마다 웃고 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건강할 거야. 웃음 시작! 계산을 했어요. 괜찮죠? 내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만들어서 썼어도 애우지는 못해야. 이거 애우려면 몇 개월 걸려. 여러분, 책을 썼다고 해서 내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내가 은행잎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다 2년 전인가? 너무너무 잘 썼다고 그래. 내가 한번 올리니까. 근데, 그 뭐냐, 어디가 있는지 찾아야 돼. 너무너무 은행잎이 아름답더라고요. 그, 저, 국민공단에서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오는데, 2년 전에. 근데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찾아보려는데 어디가 있는지 못 찾을 거야. 근데 이런 시들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내가 시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좀 이렇게 쌀쌀할 때 집에서 독서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안 읽으신 분도 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아까 5개명 중에서 목사님이 주신 글 중에서 있었잖아요. 천자 이상 읽으라 그랬는데 꼭 천자가 아니고 더 많이 읽으면 좋은 거죠. 웃음도 10번 이상 웃으라 했는데 10번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그랬는데 한 가지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 어디에서는 세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아주 혼자 적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좀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사셨으면 어떨까. 거기다가 웃음을 꼭 첨가해서 운동할 때도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웃음이 필요할 때 나를 빌려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네. 하루에 몇 번 이상 웃자? 10번 이상. 네. 나는 10번 이상 웃고 산다. 마지막 웃음 시작!